상대는 안두인.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등 뒤를 조심해. 인키퍼가 안 켜져 있네. 안녕하세요. 서로 넘기기 바쁘네. 하이랜더다. 얘들 조스 쓰던데. 다행이다. 뜨든. 하이랜드 사자한테 내구도 3인 거를 왕팔을 5탄에 칼같이 존스를 맞은 적이 있거든? 근데 그 판 이겼다. 착취도 바르고 계속 찾고 하다 보니까 이겨지던데. 아, 어서 오세요. 신폭 쓸라고? 그린 스킨 좀 많이 좋아, 왕파에. 게다가 나 황금으로 있네. 만든 건 아니고 뜬 거야, 이거. 근데 생긴 것도 좀 그렇고 만들기는 왠지 싫단 말이지, 이런 건. 아, 이 친구가 화수인을 내줘야지 내가 다시 끼는데. 여기다가 쳐야 되겠다. 제가 아까 동전을 써가지고 아직 빛날배가 안 돼. 끼케야 영혼의 절규? 간목. 광기? 오. 일모자다네. 나가 바다 약탈자? 또는 탈로스? 둘 중 하나? 아하. 한번 가볼까?
내자. 이 덱은 그린 스킨 넣으면서 신규 꽃을 하나 줄였어. 8댐 12댐 체력 12. 저번까지 하던 주문 도자기 팔도레이 쓰는 버전이었는데 이거를 팔도레이를 무기 쪽으로 바꾼 거야 이 덱은. 근데 이게 더 승률이 좋더라고 해보니까. 리로이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물론 자리도 없긴 하지만 무기 쪽으로 시너지를 집중했으니까 리루이랑 같이 쓸 그림자 밝기나 냉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 덱에서 리루이는 그냥 생체 화염고 한 방밖에 못 쏘는 그다지 필요 없어요. 그린 스킨이 나아 이 덱은. 법사 상대로 탈로스 괜찮아. 기습 있으면은 2, 3짜리 비밀 아니 비전학자 그래 한 번에 자를 수도 있고. 흑마 2덱으로 만나봤나? 한 번? 한 번? 아무튼 이겼어.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발라져 있으면은 이게 폭론을 맞아도 마찰을 맞아도 다 되니까 비밀이 없네 이제. 나도 지금 들어오가 꼬였으니까 탈로스로 가자. 이거 부샤메랑 여기다가 쓰면은 11로 돌아옵니다. 아기의 손칼. 와, 저렇게 꼬이는 처음 봤다. 비밀 법사가. 한번 가볼까? 비밀 없는 비밀 법사라니. 이제 와서 막 폭발하르르는 나오고 막 그런 건 아니겠지? 다행이다. 이거는 거의 잡았는데? 저렇게 템포가 느리냐? 그것도 없이 혼자래야 이거는. 더 뽑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나 더 있어서. 연구.
여기에 무기까지 차는데 3코스트, 그리고 8코스트? 이 정도 벌수 있겠네. 얘는 거울상 빼기 괜찮아, 또. 인디볼 또 나오나? 두 마리 죽었으니까. 세 마리나 죽었나? 아, 코스트가 좀 아쉬운데. 전부 다, 뭐라든. 너 되게 아쉽다. 영능도 빼고 화수인 하나 더 넣고 무기 호흡이 조금 아쉽긴 하다만 패치스 절개? 패치스 절개 하면은 5코스트 남잖아. 5코스트로 할수 있는 좋은 플레이가 뭐 있지? 폭발의 룬. 폭발의 룬. 참안 되는 게 낫잖아. 근데 이제 연구 빠졌어. 그건 알아야 돼. 뭐센거 있어봐야 불당차라서 좀 걸릴 거야. 명치 녹이려면. 아, 지금 착취통 나오면 딱이겠다. 아, 쟤 오래 살아있네. 두 마리 착취 녹 딱이네. 10 데미지를 줄수 있나? 한 턴에 제가 불작 불작 얼리지 마라. 힘을 얼마든지 칼을 붙여. 차지하기만 하면 진짜 위험하다. 또? 짜증나. 다 왔는데. 외통수야, 외통수. 이게 그거야. 폭발의 룬이랑 마법차. 아, 이래저래 법사는
도착 카운터야, 항상. 헐. 이거 써야겠네. 많이 맞겠다. 안 쓰면. 야, 왕의 파멸만 나오면은 그냥 무한정 버티는 그런 팬데. 왕파만 나오면. 때문에 이거를 내지 말까? 그러자. 도버지 말리도 건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박도도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말리도적 그래도 나 꽤 실험 많이 해봤다고 생각하거든. 구려. 너무 구려. 끌어놓고 다음턴 이걸로 잡자. 말리도적, 아 진짜 시도 많이 해봤는데 그게 지금 말리도적이 가야 하는 방향도 난 착취독이랑 왕의 파멸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안 그러고 버틸 수가 없어. 근데 막상 그 카드들은 말리도적 주문 공격력이랑 시너지가 없어 또. 아! 일 좀 손해봤다. 요원 나오려나? 이 친구 분명히 왕파만 나와라 했는데 나왔다. 이거는 조금 아깝더라도 착시독을 빨리 바르자. 슬슬 명치가 녹는다. 영영 누르면 사코밖에 없나. 진지벌. 다음 턴에는 16킬? 그냥 명치로 쳐도 될 것 같은데? 망가졌다.
좋아. 요즘 켈레도전은 냉혈을 안 쓰기 때문에 기억이 그렇게 깜짝으로 잘 안 나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 암살 꽃인가? 길리아스 출신의 남자가 있어. 아니네. 어쩌려고? 여기까지 할까? 끝났어 게임. 다음 턴에 뭐가 나오든 괜찮네. 혼절이 나와도 되고, 주문 나오면은 가젯단이랑 연기하고, 나가 바다약 설자도 괜찮고. 뭔데 이게? 아, 저 비밀은 또 뭐야? 아, 부사일생인가? 회피 아니네? 혹시 모르니까 이걸 해놓고서 이걸로 칠게. 구사일생인데 갑작스러운 배신일 수도 있으니까 가운데 이거 껴놓은 건데. 이제 좋아. 이거 해봐. 나 이게 지금 제일 나은 것 같아. 도적 할 수 있는 것 중에. 켈레 빼고. 아, 짱 싫어. 조심해. 내가 폭발해론 투기장에서 실험을 해봤거든? 그, 왜, 첨보가 있으면은 데미지 0으로 처리되잖아. 그래서 첨보 화수인을 내봤거든? 아, 근데 폭발해론 판정이 사기야. 6 데미지 그대로 명치 들어오더라고. 바다약 살자요? 이 무기 컨셉으로 완전히 갈 거면 바다약 살자를 써야지. 여기서 바다약 탈자 안 쓰는 버전이 팔도레이 쓰는 버전이었고. 바다약 탈자는 일반 카드라서 괜찮을 거야. 그렇게 녹진 않아. 그린스키는 가루 살살 녹지. 덱도 이거밖에 못 쓰는데 도적은 도적밖에 못 쓰잖아. 해적전사 정도? 에이, 변이 찾는다고? 말도 안 돼. 끼케 얼리겠지 뭐. 에이, 증발이라고? 안심하고 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뭐야 이거? 쓸모도 없는 거.
종아리도 없네. 아 근데 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아쉬워라. 유성? 숲해요. 얼른 가라 생제짠. 연기할 거, 연기할 거. 그렇지. 한번 가볼까? 좋아. 발리라 갈고 그린 스킨 에바지. 에바지 죽기는 꾸준히. 꾸준히는 아니더라도 간간이 좋은 카드 나오고 하면은 컨셉질하기 좋잖아. 비밀 걸고 땡. 한번 가볼까? 얼 방이죠. 보존하자. 더 뽑을 필요는 없고. 또 비밀은 아니겠지? 짜증나네. 카드가 너무 많아. 내 검을 받아라! 값을 치를 시간이다! 한번 가볼까? 힘 그 자체를 두려워해선 안 되노라. 그 힘을 거머쥔 자를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할지니 영능으로 죽여야지. 이러면은 확실하지? 설마 얼보 있어도 표? 근데 절개가 타가죠. 필드 얼보 그러면은 얼보 못 캘 수도 있고.